가까이서 들으면 메트로놈 소리. 안녕하세요, 차박사유입니다. 드디어 폴스타2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어우, 생각보다 폴스타2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폴스타 어때? 폴스타 어때?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폴스타가 사실 한국에 딱 나온다라고 런칭 행사를 했을 때 그때도 제가 발빠르게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이 폴스타2가 딱 공개되어 있지 않았어요. 너무 답답했어. 난 이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볼 수 있게 되고요. 폴스타 프리셉트라는 컨셉트카를 봤었잖아요. 그 친구랑은 또 확실하게 다른 느낌으로 굳이 표현하자면 볼보랑 조금 더 비슷한 느낌으로 나온 이 폴스타2를 드디어 타보고 있습니다. 사실 폴스타 하면 아직도 솔직히 헷갈리시거나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볼보 전기차 아니에요? 그 새로 나온 볼보 전기차? 그러면 안 되죠.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폴스타와 볼보 전기차는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폴스타 자체가 완전히 독립 법인체로 나온 전기차 전용 브랜드죠. 물론 이게 헷갈릴 법한 게 옛날에는 볼보 산하에 있는 고성능 브랜드 이름이 폴스타였어요. 그러니까 뭐 벤츠 AMG 아니면 BMW M 같은 그런 모델로서 이 폴스타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이제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됐고 볼보에서도 완전히 나왔다. 근데 또 애매한 게 볼보가 지분을 또 갖고 있긴 하죠. 독립된 법인 형태지만 여기 한 49.5% 약 50% 가까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중국 지리자동차도 또 같이 이렇게 합작 법인을 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볼보의 전기차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독립된 전기차 브랜드라고 보는 것이 맞긴 합니다. 왜냐면 볼보의 전기차는 사실 따로 있어요. 볼보 전기차는 리차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C40 리차지가 곧 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 XC40도 마찬가지고요. 리차지라는 이름이 붙었을 때 그게 볼보의 진짜 전기차지 사실 이 폴스타는 볼보의 전기차는 아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폴스타는 볼보의 전기차는 아니고 볼보의 갬성을 가진 전기차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사실 맞을 것 같아요. 볼보만큼 호감을 가지는 브랜드로서 처음에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걱정됐었던 건 딱 하나가 있는데 가격이었어요, 가격. 예상이 뒤집어졌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폴스타2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5,49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가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과연 5,5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수 있냐? 저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오려면 옵션을 다 따로 더해야 되죠. 파일럿 팩, 플러스 팩, 퍼포먼스 팩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이 다 세분화되어져 있고 옵션의 가격들은 뭐 350만 원, 450만 원, 550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옵션을 아무리 더하시더라도 싱글 모터인 차량은 5,49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전기차 보조금을 100% 다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 이거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폴스타2의 가장 가성비, 혜자로운 선택은 싱글 모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롱레인지 모델만 들어와요. 원래 해외 글로벌리 보면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조금 작아요. 근데 그거는 아예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유행거리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는 너무 낮은 주행거리를 뽑아내는 그런 차량들은 뺀 것 같고요. 아예 롱레인지 띠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78kW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롱레인지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싱글 모터는 말 그대로 모터가 하나 달린 거고 듀얼 모터가 되면 말 그대로 모터가 두 개 달린 거죠. 그러니까 4륜 구동이 지원이 되는 거고 싱글 모터인 경우에는 전륜 기반 차량입니다. 전기차에서 싱글 모터가 달리게 되면 다 이제 후륜 기반
기반으로 구동을 하게 되는데 전륜인 이유는 이 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볼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형 차에 쓰이는 CMA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륜이다라는 거. 근데 뭐 요새 같은 이제 겨울이니까 막 눈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푸른 차를 모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전륜차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비록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 이 전륜 기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포인트가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처음에 딱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차네 라는 호감을 가지고 딱 차에 탔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가격이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나온 이유는 차가 작아. 차가 별로 크지 않아요. 아담한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작아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차를 타니까 조금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전폭이 좀 그래도 나오는 사이즈거든요. 전고도 약간 나오고 다만 안쪽 실내 공간이 휠베이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치가 많이 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공간성이 이렇게 전기차스럽게 활용된 차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그게 좀 1열에서도 느껴진다. 그래서 1열에 앉았을 때 전기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거의 없어요. 이게 공간성 자체가 전기차에 되게 여유로운 공간을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덜 들어요. 제가 아이오닉5 EV6 모델3를 탔을 때에 비해서도 저는 운전석에 앉았을 때 확실히 차가 아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드는 생각은 새롭다? 처음 보는 느낌의 차다. 실제로 폴스타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타보는 게 처음인 거잖아요. 모든 레이아웃과 조화로움이 좀 새로운데요. 세로형의 디스플레이를 딱 보면 테슬라 느낌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최근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로형 모니터를 넣어놓고 있긴 한데 이런 모니터 하나로 중앙부에 있는 모든 복잡함을 탈피했다는 건 저는 너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지금 이렇게 티맵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누구 인공지능이 이렇게 탑재돼 아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아리아가 생각보다 인식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리아! 히터 틀어줘! 자동차 히터를 켤게요. 똑똑해. 아리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비린내를 싹 잡은 고등어 된장구이 옆에서 짭짤한 고등어살 한 점이면 건강한 한 끼씩... 자 그렇다면 같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모터가 한 개 달리냐 두 개 달리냐 차인데 당연히 두 개 달린 애가 힘이 좋겠죠? 힘이 좋으면 힘을 많이 쓰겠죠? 힘을 많이 쓰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당연히 짧아지겠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듀얼 모터가 되면 사실 가격도 더 비싸요.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50%만 반만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334km예요. 너무 아쉽지 않나요? 사실 저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행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행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충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편감이 더 많아지죠. 전기차 충전이 내연기관 차량처럼 주유하면 딱 끝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돼. 그 충전될 때까지. 이제 그게 다 우리의 이 현대 사회인들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충전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고 충전소가 있는 데까지 가야 되고 충전소가 있는 데까지 갔는데 거기 충전기가 고장나 있지 않아야 되고 여러 변수들이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행 거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전기차를 타는 거는 저는 진짜 사전에 감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부지런하게 충전할 그런 준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무조건 주행 거리가 긴 게 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싱글 모터가 되면 그래도 400km 이상 나가게 됩니다. 한번 충전을 할 때마다 417km까지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비록 힘은 조금 듀얼 모터보다 딸리지만 가격도 더 저렴해. 근데 더 많이 가. 이거는 완전 혜자롭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 잘 안 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터가 한 개 달렸는데 이거 괜찮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합산 출력으로 따지면 한 230마력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당연히 듀얼 모터가 되면 합산 출력이 월등하게 높아져요. 그러면서 제로백이 4.7초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싱글 모터가 되면 7.4초입니다. 갑자기 0km/h에서 100km/h까지
7.4초를 기다려야지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훨씬 딜레이는 많이 되는 수치긴 한데 사실 합산 마력을 볼 때 230마력이면 내연기관 차량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퍼포먼스 좀 동적인 드라이빙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는 BMW의 차종들 보면 뭐 4시리즈, 5시리즈, 184마력 막 이런 수준인데 이 친구는 어쨌든 230마력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 가속을 했을 때 답답하지 않게 출력을 뽑아내는 힘은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죠. 한번 지금 중속에서 완전 고속 상황으로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나름 모터의 출력이 느껴지는데요? 싱글 모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크에임이 확 느껴지면서 전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속도계를 봤을 때 숫자가 확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속도를 100 이상 내주고 요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중속에서 고속으로 딱 실현하는 그 구간에서는 꽤 거침없이 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거 봐, 약간 이거 싱글 모터인데도 오리빵을 하잖아 살짝. 오, 그리고 브레이크가 생각보다 아주 세밀하게 잘 잡히는 게 인상적입니다. 이 차량이 퍼포먼스가 들어간 차량이 아닌데 생각보다 운동 성능이 느껴지는데요? 오, 나쁘지 않아 이 출력이. 오, 코너가 생각보다 되게 민첩하다. 사실 좀 차가 무겁거든요. 모델 3 EV6 아이오닉5랑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로 보면 사실 가장 작은 차 하나 다름이 없어요. 전장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장 조그만데 무게는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해요. 2000kg이 넘습니다 공차 중량이. 왜냐면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에서 경량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가볍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무게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모터가 싱글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뒤에서 한번 싹 밀어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요게 저는 완전히 퍼포먼스를 기대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도 꽤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게, 어머, 느껴져? 보세요. 자, 이게 가볍게 갈 때는 정말 차가 가볍게 흔들리고요. 스티어링 느낌을 표준으로 바꾸면 비슷한데 약간 아래쪽에서 묵직하게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단단하게로 바꾸면 훨씬 덜 흔들려요. 누가 못 돌게 잡고 있는 느낌이야, 스티어링을. 자, 아래쪽에 보시면 원페달 드라이브 기능도 있어요.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브레이킹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차 감속을 또 해주면서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에는 굉장히 좋은데 주행할 때 승차감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괜찮은데 요걸 한번 제가 표준으로 바꿔볼게요. 어머! 어머! 차가 너무 무거운데? 스티어링은 가벼운데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니까 차가 너무 무거워졌다가 자 제가 약간 멀미나는데요. 이 회생제동 자체가 딱 걸리는 느낌이 표준이잖아요. 세게가 아니라 사실 세게의 느낌이에요. 그냥 세게를 안 선택하게 해놨을 뿐이지 아주 세게 걸려요. 나중에 했을 때는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별 차이가 없네요. 오히려 원페달 드라이빙은 껐을 때랑 낮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표준일 때는 표준이 아니라 아주 세게 걸립니다. 요거는 세게였어야지 맞는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차가 많은 시내에서 주행을 하시기에는 표준으로 놓고 주행을 했을 때는 불편할 일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스티어링을 단단하게 해놓고 회생제동도 표준으로 해두면 그럼 요것도 단단해? 차도 엄청 회생제동 심하게 걸려? 전반적으로 차를 주행하는 게 굉장히 빡빡해지는 느낌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사이즈가 커서 좋다. 글자가 크니까 시원시원하고요. 주행하면서도 이 정보들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조금 불편한 거는 이 내비로 바로 다시 이동할 때 다시 내가 터치해서 클릭해야 되는 게 되게 싫다. 예를 들어 버튼 하나가 나와 있어서 맵 버튼을 딱 누르면 그게 떴으면 좋겠는데 홈으로 나가서 한 번 더 터치를 해줘야 돼요. 버튼이 좀 더 직관적으로 나와 있었으면은 다른 걸 조작하다가도 바로 지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내비게이션이 그래도 매력적인 건 전기차 전용으로는 최초입니다. 이렇게 완속 두 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현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한번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렇게 스티어링 휠에 좌측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기판 모양의 버튼 누르시면은 요 계기판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뜨게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스피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58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 단계 버튼을 높여서 올리면 60 되고요. 다시 올리면 65, 한 번 더 누르면 70, 5단위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 지금 앞차랑 차가 가까워져서 갑자기 확실하게 제동을 넣어줬는데 가까워지려고 하면 약간 주춤하다가 속도를 확 줄여주는, 그래도 꽤 젠틀하게 부드럽게 줄여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 따로 버튼이 없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온오프를 조작을 하셔야 한다는 거, 바깥으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유지 보조는 해주는데 중앙 차선에 맞춰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차가 중앙에 알아서 진입을 하는 듯한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그냥 주행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계속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켜놓고 있었는데 왼쪽에서 차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딱 했어요. 근데 속도를 조금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멈춰주지는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전방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건 맞긴 한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조금만 차가 들어와도 바로 차가 삐빅하면서 멈춰서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아쉬움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주행을 계속 해보니까요, 전반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쭉 물렁하지도 않고 아주 단단하지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 철은 굉장히 잘 걸러줘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우둘투둘한 노면에 지날 때도 그걸 오롯이 운전자가 다 받지 않고, 지금도 사실 노면이 되게 울퉁불퉁하고 지났는데 운전자가 피로도를 덜 느끼도록 합니다. 이게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트가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감촉이 부드러워서 편안한 느낌, 그리고 시트에 이런 볼스터 부분이 허리를 지지해주고 이런 부분도 만족스러워서 전반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트가 나파가죽이 아닌 경우에는 시트의 쿠션감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이게 나파가죽일 때가 더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싱글모터에서 크게 패키지 같은 거 추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 시트로 타셔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불편함이 크시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푹신감이 커지기 때문에 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조용하다는 거잖아요. 아주 눈에 띄게 엄청 조용한 차네 라는 생각까지는 또 들진 않아요. 테슬라에서 본래 이 윈도우들이 다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다가 이중접합 유리가 1열에 적용이 되는 걸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 차량은 1열도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의 풍절음과 도로 소음이 좀 들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는 요 소음이 괜찮은 수준이지만 전기차들을 딱 병렬적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는 소음 측면에서 특장점이 있는 차로 확 느껴지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한번 폴스타2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일단 싱글모터 가격이 말씀드린 대로 꽤나 파격적으로 나온 수준입니다. 요 정도 5,490만원으로 딱 맞춘 가격이 미국이나 중국에 수출되는 가격이랑 비교해서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는 진짜 가성비로 이 차를 탈 거라면 딱 그 싱글모터에다가 주행거리 가장 길게 탈 것 같고요. 보조금 100% 무조건 다 받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패키지는 굳이 넣지 않을 것 같아요. 플러스 패키지를 넣게 되면 차량 가액이 최종 지불하는 금액이 6천만 원이 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5,840만 원 정도에 딱 끝낼 수 있도록 파일럿만 딱 넣을 것 같습니다. 파일럿 패키지만 넣게 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첨단 주행 보조 기능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충돌 방지 기능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고 360도 카메라도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딱 그렇게만 추가를 해서 5,840만 원 요 정도로 맞춘다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패키지가 들어가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열선 스티어링이 들어갑니다. 이 감성, 이 북극성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글래스 루프가 들어가는 것도 플러스 패키지를 선택하셔야만 가능하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만카논 스피커죠. 진짜로 내가 이 차를 가성비로 뽑겠다라고 한다면 100%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더라도 싱글 모터 선택하시고 딱 파일럿 패키지만 적용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런 스피커랑 전체적인 감성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싱글 모터 잘 나가요. 이런 전반적인 주행의 느낌 같은 것들, 스티어링의 느낌이나 시행제동의 느낌 같은 것들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점도 운전자의 성향에 맞게 큐레이션을 하면서 꽤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생각보다 싱글 모터 잘 나와서 기분은 되게 좋대요.